되게 화려하시다. 늑대 털 같은 이런 거 좋아해요. 멋있어요. 예쁘세요. 아니 이렇게 칭찬하시면 안 돼요. 초반부터. 아 그래요? 당신의 이름은 이연수이고 당신의 직업은 피팅 모델이며 당신의 나이는 22살이다. 제 이름은 고유진이고 제 직업은 스트리머이고 제 나이는 21살입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하시면 어떤 거로 하세요? 게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롤이랑 배그랑 뭐 스팀 게임 여러 가지. 티어 몇 줄까요? 티어가. 티어? 네. 티어 저 브론즈. 브론즈랑 상관 안 하세요? 안 돼! 제가 이겼네요. 어떻게 되세요? 저 실버입니다. 비슷한? 아,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아, 브론즈랑 실버랑 다르죠. 당신의 이름은 김혁준이고 당신의 직업은 사업가이며 당신의 나이는 26살이다. 저가 어떤 사업 할 것 같아요? 처음엔 카페를 생각했다가 네. 술집 같은 거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술집 사장님 이런 느낌? 내 이름은 강우현이고 내 직업은 온라인 의류샵을 운영하며 내 나이는 28살. 원래 적은 거는 몇 살이요? 27이요. 매너로 하나 낮추신 거예요. 당신이 생각한 내 첫인상은 나름 괜찮네? 이고 다 못 갈아입는 시간에 친구에게 솔직히 말한다면 멋을 너무 많이 부려서 내 스타일 아니냐? 라고 할 것이다. 땡! 내가 생각한 당신의 첫인상은 귀엽다. 이고 다 못 갈아입는 시간에 친구에게 솔직히 말한다면 동안이신 것 같아. 라고 할 것이다. 어디가 귀여워요? 그냥 보면 아, 그래? 약간 00년생한테 귀엽다는 말. 아 저는 귀엽다. 29살 오빠들까지 귀엽습니다. 아, 저는 30대가 돼서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갈아입으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척추가 왜 앞에 있어? 아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뒤에도 아. 있어. 아 뒤에도 있어요? 네. 아 힙한데 엄청 귀여우세요. 아 그쵸. 곰돌이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당신이 가장 힙하다고 느낄 때는 집에서 따뜻한 우유를 데우며. 아가인가요? 아가인데요 아주 그냥? 색깔이랑 곰돌이 때문에 우유가 생각나셨구나. 네, 맞아요. 전혀 다릅니다. 어떨 때 힙하다고 느끼세요? 내가 가장 힙하다고 느낄 때는 클럽에서 춤출 때이다. 저도 바, 힙합, 클럽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칵테일 같은 거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 좋아하시면 나중에 같이 가요? 언제? 춤 보여주실래요? 춤이요? 네. 기절 초풍하세요. 아 그래요? 네. 더 궁금한데요. 당신이 살면서 가장 플렉스 해본 것은 차일 것이다. 내가 살면서 가장 플렉스 해본 것은 부츠들을 구매한 것이고. 부츠를 되게 많이 사셨나 봐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부츠들을 사는데 네. 총 얼마쯤? 네? 아,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 아, 이제 안 그럴게요. 그만 하세요. 그만 비싸게 사. 그 중 한 100개 정도 있으신가 보다, 그럼. 맞죠? 아, 웃겨. 그럼 저희 좀. 우와 되게 아이돌같이 입으셨다. 학생 컨셉인데 약간 바나나
저 좀 차분했을 것 같지 않아요? 범생인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전 진짜 교복 입고 왔거든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근데 할로윈 데이 때 네. 그냥 제 소망 중에 네. 하나? 네. 이 교복을 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목이 되더라고요. 아,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한림 예고. 한림 예고? 네, 나왔어요. 당신과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엘사일 것이고 만나고 싶은 캐릭터는 뽀로로일 것이다. 노는 게 제일 좋아해요? 나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리츠 럭비치. 만나고 싶은 캐릭터는 리츠 럭비치다. 제일 좋아해요. 제 방에 럭비치들이 넘쳐납니다. 아, 그러면 그런 리츠 럭비치 같은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귀여운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아까 만나보신 이성 스타일은 어떠셨어요? 다 웃기거나 뭐 말이 잘 통하거나 좀 외모는 제 마음에 드는 정도. 외모를 많이 안 보세요? 많이 안 보시면 봐요. 많이 안 보는데 본다. 근데 웃기고 귀여워야 된다. 아. 어렵죠? 네. 당신은 연인의 마음을 얻는데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마음을 얻는 행동은 뭐해? 일 것이다. 나는 연인의 마음을 얻는데 사귀는 동안 내내 이고 마음을 얻는 행동은 너 아니면 안 돼. 사랑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굉장히 사랑꾼이시네요. 와우. 아, 이런 멘트 어때요? 너무 오글거려요. 아, 너무 오글거려요? 여자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요? 추워 죽던데요. 아, 추워 죽어요? 아, 네. 세상에. 지졌어. 아, 그렇구나. 우와. 당신은 연인의 마음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마음을 얻는 행동은 난 너 좋아해 일 것이다.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얻는 행동 멘트는 보고 싶어이다. 제가 자신감인 거예요, 하루는? 네. 아,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호감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시간? 저도 정정해도 될까요? 네? 정정해도 될까요? 어떻게요? 저는 10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호감. 아, 알겠어. 당신이 생각하는 연인이 가장 솔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일 것이고 솔직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 이 부분이 솔직하지 않는다면 만날 수 없다. 딱히 저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뭐 이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나 그냥 뭐 집에 있어? 뭐 이런 거? 이러면 전 못 만나요. 신뢰를 이제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아니, 딱히 그런 편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저도 하고. 아, 좀 상대방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연인이 가장 솔직해야 될 것은 이성 문제. 이 부분이 솔직하지 않는다면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고 이분이 솔직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 연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음에 드는지. 아니, 근데 만나기로 했으면 네. 그 중요한가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사랑을 되게 확인하시는 편인가? 아니요, 확인은 안. 아, 그냥 네, 저는 내가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지 계속 그냥 확인하는. 그냥 그런 게 솔직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아, 그러면은 다음 거 볼까요? 네. 네. 와, 이번에도 되게 어려워. 저 사실 이거를 놀 때 입으려고 샀는데 네. 놀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데 입고 나와봤어요.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좀 놀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거든요. 목걸이가 그냥 네. 이렇게 쓱 보여요.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연예인이 여기다가 받은 거라서. 아, 되게 큰 꽤 하시나 봐요. 크고 싶죠. 당신이 산타에게 소원을 빈다면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올해 했던 가장 착한 일은 방 청소이다. 아 진짜 내가 산타에게 소원을 빈다면 더 바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올해 했던 가장 착한 일은 여자분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낑낑 올라가시길래 그거를 같이 들어줬다. 제가 보였으면 도와드렸을 텐데. 거의 계좌수였어야죠. 엉계수수. 찾아가 볼게요. 아, 네.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네. 당신이 산타에게 소원을 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고 올해 했던 가장 착한 일은 버스비가 없는 분을 위해 버스비를 내줬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여자친구와 따뜻하게 보내기. 올해 했던 가장 착한 일은 버스 이제 마스크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께서 이제 손수건을 이렇게 두르셨어요. 마스크를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마스크를 하나 드렸거든요. 착한 일 하셨으니까 네네. 내년 크리스마스는 여자친구가 보내지 않을까요? 올해라고 좀 바꿔주시면 기다리면 모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이건 또? 맞아요, 제 정장을 좋아해가지고 정장 잘 어울린 남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섹시하더라고요. 아까 하나 사놨어요. 아니, 계속 계속.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말이 잘 통해서 일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서로가 원하는 연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나만의 솔직함 때문일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당신의 유명세 때문일 것이다. 제 유명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유명해지실 것 같고 제가 뭔가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뭔가 앞길을 방해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바쁘면 최대한 이제 배려를 하고 맞추겠지만 현실이랑 다르니까. 아니 진짜 잘 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아는 척 해주실 거죠? 자, 당연하죠. 그래? 저 그런 애 아니에요. 이유가 네,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좋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뭔가 아유 왜 친구하러 가요.